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선장실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나가서 시공석을 까야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들이 사라졌죠? 먼지들이 많으니까 좀 청소도 겸해서 여기 있고 스위치를 누르면 근데 지금 길을 가로막고 있죠. 과거에서 쟤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딨나요 깃발? 설마 여기 부딪히는 건가? 아, 안 쳐다봤다고? 이런. 딱 눌러보기 제일 문제인데. 준대느라고? 너무 힘드네요. 중요해 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처리하는 게 빨랐네요. 이게 무슨 삽질인가. 자, 스위치를 눌러서 방문을 열었고요. 세대나 있어. 지금 하트가 없다고 알람이 뜨기 시작했는데 아닌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여기 한 마리. 여기 보인다. 높은 거야. 안 되겠네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안 맞아? 자,
두 마리 다 처치했고요. 활보다는 칼이죠. 이제 보스방 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하트가 많이 깎였네요. 그리고 갑판 안에 들어가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으니까 꼭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보시고 넘어왔고요. 여기 의자가 있으니 휴식 좀 취할게요. 그나저나 화살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겠죠. 이번엔 나비를 그려보겠습니다. 나비 같이 안 보이는 게 흠이네요. 비슷하죠? 중간이 안 돌렸구나. 열쇠 모양은 아무리 봐도 문어인데 보스가 나올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빈 공간이 있어서 안 들어가나 보네요.
맞네요. 여기는 저야. 벽돌이 중간에 껴 있는 것 같은데. 힘들게 맞췄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에 봤던 보스가 나올 예정이니 잠깐 손목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역시로 전체가 다 맵인가요? 지금 뒤에 문이 열려있는 걸로 봐서는 간판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성스러운 힘이면 이거겠죠. 순식간에 물에 잠기네요. 가만히 있었어도 잠겼을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주인공인데 그걸로 이런 평화 피하기 느낌. 어? 잡혔네. 떨어진 거랑 같은 취급인가 본데요. 모아서 가지고 멀었나요? 점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모노스케가 모노드립을 접었습니다. 반에 다른 것이 지켜있는 거고 꼭 찔러달라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거대 누나를 화살로 소면되는
노래가 나왔네요. 제가 나온 기분이 준비 너는 왜 안 맞았지? 패스트인가요? 한 번 떠온가요? 저 위로 올라가라는 장면. 스테이지가 바뀌었어요. 하는데 컨트롤러가 안 돌아가가지고 못 샀어. 너무 딱이 없네. 머리를 다 잘랐고 머리가 됐다. 됐습니다.
이제 불꽃이 나오는 건가요? 소세요. 이제 내래 불꽃인가요? 이상한 나무의 메시지. 대지회장이랑 실회장이 있는데 하나가 없네. 대지가 우이딘이라고 치면 시공은 내린가? 오진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꽃을 찾으러 가야 되나 본데요. 라이버스가 두 개나 켜졌습니다. 혼자 두 개나 갖고 있다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